안녕하세요. 유창일 원장입니다. 재발성 류마티스 증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. 이분이 류마티스 증상이 비슷하면서 다르다.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돌아가면서 이 돌아다니면서 아픈 특징, 재발성 류마티즘의 증상 중 하나죠. 그리고 그 주기가 있다는 거.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아프다가 가라앉은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지나다가 또 다시 아파지는 그런 재발되는 반복성 돌아다니는 통증, 재발성 류마티즘의 특징인데 이분은 지금 이제 소염제 드시면서 버틸 수는 있는데 이분이 여쭤보신 거는 완치가 가능할까요? 라는 질문인데요. 이 재발성 류마티즘이라는 것은 완치가 있을까요? 음식을 조절해서 철저하게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신다면 증상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음식을 가리지 않고 생활이 또 무리가 되거나 관절을 또 무리하게 쓰거나 여러 가지 통증 유발 요인들이 쌓인다면 음식 조절 하나만 안 해도 통증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거죠. 이런 재발성 류마티즘이나 자가면역 질환, 류마티스 질환 특징은 관의 상태, 그러니까 나은 상태에 도달했어도 검사 결과가 좋아지고 증상도 없어진 상태, 그런 관의 상태에 도달했어도 몸 관리 안 하고 음식 관리 안 하면 다시 통증은 나타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관의 상태라는 것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아파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. 언제든지 다시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조신하게 지내면서 몸의 상태를 살펴야겠습니다. 유창일 원장이었습니다.